됐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excuse me. 이거 네. I'm looking for my car. What does it look like? What does it look like? 뭐 같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뭐 얘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이런 게. 오케이, 그 다음에, it, day가 아닌 이유 뭐 너무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뭐, 빈칸 안 채워놨어? 저번에 수업할 때? 그렇구나. It's a long cotton scarf죠. 저 long cotton scarf. 그랬더니, Can you tell me more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explain? 쓰려니까 칸이 안 맞네.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Well, it's great. Okay, I'll go and check. 자, 그래서 보이하고 워먼이 대화하는데요. 오케이. 스카프 잃어버린 사람 누구야? 보이요. 보이가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잃어버렸으니까 여자한테 워먼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장소가 어디겠다.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로스트 앤 파운드가 뭐겠어? 로스트 앤 파운드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표현은 일단 이거 하고 이거죠.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가 어떤 뭐 해달라는 표현이다? 묘사하기입니다. 묘사. 조심해야 될건 my scarf는 단수기 때문에 안 만져봤자 it이니까. 만약에 뭐 my pants 바지를 잃어버렸다.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what do they look like 해야 되는 거. 계속해서 이거 단수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도 묘사, 그러니까 묘사해달라는 거고요. What does it look like?는 묘사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it's a long cotton scarf는 묘사하기죠. What does it look like? 하고 it's a long cotton scarf. 어떤 특징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러한 형용사라든지 재료를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추가 설명 요청하기.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뭐 했습니까, 도대체? 어?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같은 것들. 수업 시간에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Tell me more about it. 그 다음에 뭐 what else라든지 what else는 설명하고 나서 설명했는데 더 얘기해달라는 거할 때,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it 같은 것들 특별한 점 있냐라는 거. 근데 뭐 what does it 외모 묻기 묘사하기 what does it look like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형용사 같은 거 많이 알아두라 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네. 많은지 모르지 좀더 확인해 보면 되죠. 그다음 추가적인 또 추가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마찬가지 계속해서 단수 my scarf it 단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추가 요청했고 그 다음에 색깔 컬러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너무 쉬워서 니네 교과서는 가볼까요? Excuse me. Excuse me. I'm looking for my car. I'm looking for my scarf. 그래서 excuse me 이거는 뭐라 했어? excuse me 이거는 뭐라 했죠? 저안 들어오는 거 표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때 excuse me에다가 살포시 물음표만 넣어도 완전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이건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는 거. 찾고 있는 중이다. I'm looking for. 그랬더니,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look like?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도 되고 또못 된다.
또 얘기해야 돼? How does it look도 된다고 안 했나요? Like what이 how라고 몇번 얘기했으니까 Like what이 뭐 같은이니까 어떤이란 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에 해당되는 영어가 How does it look이라 했습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하고 How does it look 하고 같다고요. 묘사할 때 형용사로 묘사할 거 아니에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I'm how are you? I'm fine. How are you? I'm good. 다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how does it look도 뭐, 너 수업 들었어? 네, 렌트를 하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를 물어볼 때도 What i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전에. It's our room. 오케이. 그래서 추가 설명 요청하기.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오케이. 단수니까 이태어 이거 뭐 이거 말고 딴거 can you 말고는 될수 있는 겁니다. 푸드랑 코드랑 또 우드. 끝. 메이유도 됩니까? 난 메이유는 난 처음 들어보지. 메이아이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메이유도 도대체 어느 말이야?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4종 세트 아니겠어?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많이 쉬웠어 너 진짜. 응? 감 떨어졌죠. 해달라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내가 해도 되겠냐? 허락받기는 몇종 세트였어? 왜요? May I? Could I? Can I? 3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다 알죠, 이제? 오케이. 안다 했어. 오케이. 그래, 색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Well, it's gray. 그래서? Okay, I'll go and check. I'll go and check.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뭘 확인해 보겠어? 비가? 아, 도시청에서 맨날 지적질 해야 됩니까? 워머니 가서 뭘 찾아보겠어? 회색 롱 커튼 스카프를 찾아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뭐합니까? 시작해 빨리. May I help you? 그랬더니 Yes, I lost my bag. I love my bag. 수업 들은 거 맞아?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수업 듣고 필기했는 거 보내달라 그랬는데 너한 번도 안 보내줬잖아. 어? 응? 뭐 했냐? 해봐. I lost my bag. 그 다음에. 제 생각에 화장실에 두고 온거 같아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야, 나, 니네 교과서는, 어? 딱한번 수업엔 나도 기억난다. I think I left it in the restroom. 수업 중, 아, 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 그렇구나. 예, 영어 빼고 하는 모양이지? 아니면 딴 과목도 뭐이 정도 수준이면 딴 과목 점수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Okay, what does it look What does it look like? 중요한 표현이죠. What does it look like? 그랬더니, Okay, 그다음. What else? 한번 묘사했는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묘사해서 It's small and yellow라고 묘사를 해줬지만 그 정도 정보로는 불충분해서 What else? Tell me more about it. 뭐, what else라든지, tell me more about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Let me think. Oh. Yeah. 예,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야. It is two pockets. 일단 뭐, 이거 뭐, 수의일치도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고. 응? It은 뭐 대신 왔는데. Isn't my face?
마이 백이 갑자기 뭐로 변신하는 마법? 주머니로 막 변신하는 마법을 부르고 있죠. 뭐? 헤즈. This has two pockets outside. 오케이, 마찬가지 77 맞은 애는 계속해서 남자아이입니다. 계속 뭘 잃어버리고 다니네요. May I help you? 오케이, 아까랑 대화랑은 다른 점은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Excuse me, I'm looking for my scarf 했고 이번에는 거꾸로 Lost and Found 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찾아온 보이를 보고 May I help you? 라고 허락 묻기, 뭐 offer to help 하겠다. 도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어디서 잃어버린 건가 화장실에 두고 온것 같다. 여기에 이 동사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일어난 일. In the restroom. Okay, what does it look like? 계속해서 my bag이니까 단수라는 거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겠고. 단수라는 거 계속 따라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it look like? 중요 표현이고, It's small and yellow. 묘사하기 표현.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고, 어떻고. 두 가지 묘사를 하고 있다. 작고 노란색이며, 그 다음에 바깥쪽에 주머니 두 개가 있다. 추가 설명 요청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보이가 잃어버렸고요. 보이가 잃어버린 물건은 뭔데? Okay. 가방 잃어버렸는데 가방의 특징은 It's small and yellow. 자꾸 노란색이고 끝 It has two pockets outside. 바깥쪽에 주머니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둔것 같다고 생각한다? 화장실. 오케이 okay. 화장실에 두고 온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 Okay.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부탁드리면 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ost and Found 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May I May I help you? help you? 뭐? Would I buy a car? Would I? 그다음 뭐? Could I 하고 Can I?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 아니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게 됩니까? 판정하겠네.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잖아. 어? 내가 하겠다. 어? 네가 좀 해줄래는 Can you? Will you? Help me 붙여서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고요. 내가 해도 되겠냐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무슨 Will I help you야? Would I help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난 생각 처음 들어본다. 정리 안 해도 되겠어? 정리 안 해? 다 알았어? 그러면 같은 표현 또 뭐가 가능할까요? 너는 뭐 하니? 나의 무엇을?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 do you need my help?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이런 거 자꾸 왜 합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나 바꿔 쓸수 없는 걸 자꾸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Do you need my help? Okay, 뭐, is there any problem? 이런 거,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Okay, 그래서, Yes, I lost my phone. I lost my bag. 그 다음에, I think. 보고 나도 하겠다. 위치랑 I think, 그 다음에, I lost it in the rest. lost it in the restroom.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응. 이게 무슨 문장?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I think I lost it in the 너는 내 방황을 화장실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랬나? 일단, 내용 틀렸고요. 두고 온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난 이게 충격적이야. 응? 이게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지금? 내가 생각한다.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선행사는 think냐? 어? 선행사는 think야?
여기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돼 있어? 본문대로 하면 생략이지. 여기 I think 내가 생각하는데 I lost it 내가 뭐 했다고 화장실에 두고 왔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문장 아니야? 완벽한 문장은 지금 뭐 되고 있어? 내가 생각한다 무엇을 내가 그것을 화장실에 두고 왔다라는 것을 무슨 위치 됐 생략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게 무슨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응?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보이네. 응? 것만드는 대시고 목적어라도 생략하고 있는 거잖아. 접속사 수업 안 했어? 뭐? I think I left it in the left room.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오케이. 나도 혹은 나도 하겠다. What does it look like? 묘사해달라. 어떻게 생겼냐? 오케이. 그랬더니? 이치 동안 언제 오케이. 계속해서 단수 따라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추가 설명. Is there로 시작하는 표현은 뭐가 있더라?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it? 그것에 뭐 특별한 점이 있나요? 그래서 it은? Your bag이겠죠, 여기서는. 대화 속에 집어넣는 거. 오케이, 그래서? Okay, let me think는 어떨 때 쓰는 표현? 오케이, 생각할 시간 좀 달란 얘기죠. May I think for a while? Let me think. 이것도 맞아. Let me 동사 원형도 let이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 보면 May I think과 같이 상대방에게 Let me introduce myself. 죄송해하겠습니다. 할때반 나왔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하고 갔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뭘좀 내가 좀 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왜 테스트 오케이, 그래서 특징을 쭉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Do you need help? 그랬더니 Yes, I lost my man. What does it look like? It's wrong and Can you tell me more? Yes, it has. It has 응? 별무리가 있다. It has star patterns. 뭐 선이 안 맞잖아. 패턴. 아이 귀찮아. 시키기 좀 해놓지. 알아. 알아. 시켜야 되는 거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알아서 하는 게 없어. 역시 무심해지네. 다시 해야 돼. 아휴. 별무늬가 하나 있었구나. 패턴즈가 있네. 에이, 별 시도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필요한 마찬가지 1번, 2번, 3번 대화를 쭉 따라가 보면 먼저 첫 번째 대화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고요. 2번, 3번 같은 똑같이 Lost and Found의 센터에 있는 사람이 먼저 May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help? 와 같이 도움 필요한지 묻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애가 이번에 잃어버린 건 뭐? 우산이고 생김새는? 오케이, 그래서 길고 남색이며 짙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별모양이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What does it look like? 계속해서 뭐 Can you tell me more? 이런 것들 쭉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Do you need help?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또? I lost my세 개라니까요. 테이크로 네개 넣으니까가 바로 미끼를 물좀분 겁니까? May I help? Can I help? Could I help you? 긴장해, 내 수업 시간에. 어? 뭐 일부러 내가 세 개만 3분까지 딱 쓸라 그러다가 그냥 써보자 이러니까 바로 덥석 물어버립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오케이, 우산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Yes, I lost my What does it look like? 일부러 like 빼 how does it look일부러 like 빼놨어요. 그러니까 how does it look? 그랬더니 It's not my name.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more?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tell me more? What else? 그랬더니 뭐, it has a star pattern on it. 오케이, 그래서 isn't 마이 보이스 안 My umbrella. 뭐 얘가 말하는 건 my umbrella. 그다음에 isn't 오케이, 우산에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대화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로스트 앤 파운드 센터의 직원이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I'm looking for my cat. What does it mean by She's not very big, and she has a black Can you tell me more if is there She has a black one. Can you tell me more? Is there no more? anything possible? Wait, She has a short tail. 예,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당연히 틀린 게 계속 블랙 말고 블랙. She has a 아니, 나는 이걸 쓴게 웃겨. 그렇습니까? She has black. He has black hair 또는 black fur 뭐 이러든지 Do you need help? Yes, I'm looking for my cat 무슨 어야 어 헤어를 넌 하나 둘 세냐? Do you need help? Yes, I'm looking for my cat How does it look? What does it look like? It's not very big and she has black hair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It has a short tail. She has a short tail.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다른 표현들. 그다음에 뭐 모습을 표현해달라는 거. 묘사해달라 묘사하고 있고 She's not very big and she has black hair 추가 설명 요청하기 추가 설명 요청하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어디 가서 뭘 찾아보겠어요 아 어디 가는 건 아니고 누가 뭘 찾아보겠어요 선생님,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그랬더니 Yes, I'm looking for my cat. What does it look like? What does it look like? 그랬더니 And she is not very big and she has black hair. Can you tell me more? Yeah. 뭐 특별한 점 있나요, 그러면 표현? 인니잖아, 인니.
어? 있니? 아무래도. 애플니까? Is there anything special? 이지태우를 몰라요? 인이라고 물어볼 때? 전치사 about 써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얘는 뭐예요? 이야기죠. 오케이. 그런 것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 문제. 당연히 안 풀어봤겠네. 풀어보세요. What does your bag look like? It is big and red. 문장을 완성해서 똑바로 합시다, 공부를. 그런 식으로 늘 공부합니까? 계속해서. Can you tell me more? 그랬더니. Yes, he's wearing glasses. 그다음에.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Yes, she has long brown hair. I am looking for my cat. It's special and gray. What else?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뭐 이런 문제 뭐 장난 문제고요. 그다음에 리스넨 톡시 이런 거 갑니다. 가볼까요? May I help you? 마찬가지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시작하고 있고. Yes, I'm looking for my Bible. Please tell me this. What does it look like?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건 다 썼냐? 방금 읽었는데 Where did you lose him? Lost him 아니고요. I left him in the house. Okay, I went. Oh. 뭡니까? 몰라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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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야, 너 지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네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하고 있어? 응? 외우고 있어? 내가 계속해서 카톡으로 너 수업에 있는 거 찍어갖고 보내라 그랬는데, 어? 안 했단 얘기잖아. 내가 봤을 때는 뭐 개코너 하나도 메이커나 나왔음마트도 모르고, 어? Sure, thanks a lo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주요 표현들, 뭐 중1 때 했던 거고, 뭐뭘 찾고 I'm looking for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묘사해달라는 거. 많이 얘기했던 거. What does it look like? How does it look? He is very small. 묘사해달라, 묘사하고 있는 거. He is very small and has short white hair. Has 조심해야 되겠죠. He is니까 he has고요. 생략된 거 he니까 has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설명 요청하기. 네, 추가 설명하고 있고요. Has a really long tail. Hey, where did you lose him? 어디서 잃어버렸냐? I lost him near the main gate. 그다음에 뭐 가서 안내 방송 하겠다. 이거 뭐 안내 방송 드립니다. 안내 방송 내용이 뭐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가서 안내방송 할 거니까 여기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요. 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 내용이 뭐겠어요? 걔는 친구 이름은 프린스. 아, 우리말로 해, 우리말로. 그리고 정말로 기회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정문이 갑자기 오케이. 그런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오겠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남 수컷이니까 프린세스라고 이름 짓진 않았겠죠. 오케이. 바꿔 쓰기는 뭐였더라? 그렇게 외우면 잘 배워집니까? 여기서 그랬더니 Can you tell me where he has a really long tail? I know. And one more thing. Where did you lose him? I lost him. Where are the numbers? 자자자자 일단 뭐두 개는 두 개나 틀릴 게 있어요? 응? I know는 네가 말안 해도 알겠다고요. 나 이미 알고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I see는 상대방이 얘기해줘서 알겠다. 그다음에 did가 앞으로 나왔는데 lost가 나옵니까? Where did you lose it? I lost him near the main gate. 이것도 해야 되겠다. 왜 이런 것까지 말도 안 되는 건데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수준에 맞춰서 해줄게요. 그래서 어나운스먼트. 그래서 여기 뒤에는 왜안 해요? Can I please wait here? 그랬더니 그러면 딴건 되는 거 없어? 얼라더브 뒤에는 명사와야 되는 형용사 아닌가요? 얼라더브 북스, 얼라더브 머니 이래야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와야 될건 많이란 뜻에 많이 고맙다. 얼라더브는 많은인데 많은 고맙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뭐 영어 놓고 살았냐? 어? 놓고 살았네. 리스너 뮤직이라고 하질 않나. 심각한데. 심각해. 너 코로나 기간 동안 공부 하나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라는 것만 했어. 그리고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했어. 지금 와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 해봤어. 계속 그렇게 공부해라. 오케이. 계속해서 draw and tell. This is my Michael. Dance. 댄스야, 댄싱이야.
뭐라고? Great 뭐? This is my dog Coco. She isn't big, but she ha her legs are very strong. Coco can stand on two legs and dance to music. I think she is great. She's a great dancer. Okay. 그래서 이게 draw and tell, 그림 그리고 말하라는 얘기에서 예로 든 겁니다. 뭐 집에 있는 뭐 집에 있는 어떤 거, 뭐 집에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쓰고 거기에 맞게 애완동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지금 이게 하는 이유가 what does it look like라든지 또는 어떤 뭐 요청에 대해서 설명 요청 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야. 그래서 뭐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개를 그려놓고 뭐 이게 우리 개 코코인데 뭐 크진 않지만 다리가 엄청 튼튼해가지고 두 다리에 서서 음악에 맞춰 춤출 수도 있고 춤을 엄청 잘 춰. 이런 식으로 뭐 집에 뭐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 그렸다. 그래서 뭐 소뚜껑만하다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He is very big. 뭐 이런 식으로 뭐쭉 하고 뭐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춘다 뭐 이런 내 생각인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샘플입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은 소개하는 표현할 때는 She is my dog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건 중학교도 아니지 초등학교 때뭐 This is my friend 누구 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남자라면 그때부터 he나 여자라면 she를 이렇게 쓸수 있다고 소개하는 표현에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he is, she is 하지 않는다는 거뭐 동격이 보이고요. 나의 개인 코코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뭐 어떤 묘사하기 뭐 덩치가 크지 않다 다리는 막 다리 됐다시 굵다 튼튼하다, 근육질이다, 막.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능력 말하기도 나옵니다. 예, 이 캔은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죠? has to.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캔이 has to로 바꿨을 수 있어. 나는 여태까지 must가 캔하고 같은 뜻을 쓸수 있는지 알았는데. 새로운 이론이네요. 물어 바꿨을 수 있어요. 코코 is able to stand on two legs and 그리고 댄스는 왜 이꾸라지예요? 캔이 코코 캔이 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런 내용들 있고요. 코코에 대해서 암컷이다 수컷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크기 알수 있고 그다음에 능력 알수 있고 그다음에 춤을 잘 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했고요. 그래서 예, 내용 파악하라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부터 뭐 코코 암컷이라는 얘기하고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고쳐야 되겠네. 여기 뭐? 여기 dance to music이라고? And dance to music, dance to dance 뭐 이렇게 합니까? 여기 뭐? 아니, 여기에 이거는 생략된 말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생략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She can dance to music.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think she's okay.
그냥 뭐 물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정치사도 물어봐야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화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설명해달라, 추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 쭉 빈칸 채우겠습니다. 이거 왜 일단 말아요? 왜 일단 말아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문법 파트.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은 관계대명사. 그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배웠던 거, 이미 배웠던 것들 한번 쭉, 뭐, 알고 있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쭉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말 빼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만의 특징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 썰 한번 풀어주세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명사 대신 뭐? 명사 대신 뭐 주어 아니 명사 대신 있을 수 있다? 또. 뭐다 맞다는 얘기는 안 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봐. 예문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 자, 그럼 나도 여기는 동의하니까, 얘를 한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 뭐, 두 문장을 한 다음에 그게 한 문장이 되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보여주면 되잖아. 아이고, 잘못 썼네. 자, 연결해 줘. I have a book. I have a book. Which can that be?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명사 대신 쓸수 있다. 이 말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가르쳐준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접속사하고 대명사죠.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또! 생략이 가능하다. 어? 주어로 왔을 때 생략. 주어로 왔을 때 생략이. 그러면 뭐 하나 생략이 가능한 거 예를 좀 들어. 그래서 이 녀석은 요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할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이 스스로. 어? 목적격인 경우 생략이 가능했죠. 이건 지금 주격을 생략하고 있네요. 완전 뭐 엉망진창이네. 다시 뭐 관계되면서 다시 수업해야 됩니까? 자, 그 이전에 뭐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아, 한 가지만 할까요? 이건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여기는 또는이란 말 넣는 게 좋겠네. 오케이. 성행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르다. 목적격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격인 경우 생략이 가능한 거뭐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그래서 목적 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목적 격인지 아닌지. 그 관계 대명사가 목적 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죠? 일단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 이거 목적격이구나. 나는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드는, 책이 마음에 들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엄마가 생일날 날 위해 사주셨던 책이 마음에 든다. 응? 무슨 주격을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미처 다 끝이야?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하고 뭐 이런 거 배웠는데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뭐였습니까?
1000봐요 이거?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돈 가지고 노고 있는 보이와 개를 좀 봐. 이럴 때는 that도 안 되고, 하여튼 뭐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된다. that을 써야만 한다. 관계에서 대술 전화한 경우 선생님의 뭐 선생님이나 학교에 따라서 대술 이 경우에 대술 써야만 한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뭘까? 또? 또 먹고 간단하게 하지. 더 퍼스트, 더 베스트, 디 온리, 더 세임, 더 베리. 전부 다 특징 뭐? 더가 붙네요, 더가. 이 더는 맨 때문에 온, 맨 때문에 왔지만, 맨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 퍼스트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더 좋아하고, 최상급 더 좋아하고, 디 온리, 더 세임, 더 베리 걸이 뭐였더라? She, 더 베리 걸 that I love. 더 베리 걸이 뭐라 했냐고, 더 베리 걸. 바로 그라 했어, 더 베리가. 매우란 뜻 외에 바로 그라는 명사를 강조할 때쓸수 있다. 그녀가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애야.
특징이 전부 다 이게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선행사가 all이나 nothing, something, anything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that을 써야 합니다. 배웠어, 배웠어. 오케이. 그다음 일곱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였더라? 아까 사용했던 예문을 하나 들면, 하지 말고. 자, 지금 일부러 투네임이 틀린 문장을 썼죠? 뭐죠? 여기가 틀렸죠? 'Look at the child that play over there.' 저기서 놀고 있는 애들 봐. 왜 그래야 되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금방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죠? 'Look at the child.' 'Child'가 여자라고 칩시다. 주격관계대명사에 조심해야 될건 바로 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주의하라고 했죠. 생략할 수 없고요. 완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해야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 있습니까? 또 살펴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주의해야 될게 뭐였죠? 오케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뭐? 좀비라고 마르고딸투루 얘기했던 그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좀비 조심해라.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추가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선행사가 사람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얘 선택지의 폭이 제일 넓다 그랬어.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네 가지가 된다 그랬는데 I know the girl who Tom likes도 되고 I know the girl whom Tom likes도 되고 Tom likes도 되고 I know the girl Tom likes도 되고 맞습니까? 사물인 경우에 선택지가 3개가 있고, which, that, 생략. 이런 것들,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여기 얘기하고, 여기는 얘기했는데, 뭐, 대명사, 뭐, 이상한 얘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명사 대신 쓸수 있다 그러면? 대명사 대신 쓰는 게, 대신 사용, 쓸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써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목적격 생략 가능하다는 거 얘기, 거꾸로 알고 있는 사실 얘기 해줬고요. that을 써야만 되는 경우, that을 선호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that을 써야만 한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고요. 대부분 아직도 이상하게 왜안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이거는 that을 써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제발 주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좀비 있으면 때려잡아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나와있습니다. I want to have a robot which can talk. 그래서
뭐 얘가 관계대명사고 뒤에 동사 나왔는데 조동사 나왔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참. 그리고 이거는 뭐꼭 관계사라기보다는 결국 뭐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관계사 절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왜 시제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죠? 그래서 시제의 일치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제일치는 늘 얘기하지만 똑같은 시제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이 늘 이치에 맞도록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봇 갖고 싶은데 로봇은 로봇인데 무슨 시의 역할한다? 관계사절은 무슨 시의 역할한다? 어떤 시의 역할한다? 됐습니까? 어떤 로봇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거를 끊어읽게 하는 방법은 난각뭐 여기 끊어도 되지만 뭐 귀찮으니까 난 갖고 싶다고 했고요. 안망지려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무순어고 수식어고 얘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기준으로 선행사가 명사니까 얘를 기준으로 안망지려봤자를 생각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한 덩어리, 명사의 덩어리인데, 명사 뒤에 어떤 시가 길어졌는데, 그 안에, 뭐, 축격이면 주어는 없지만,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는 얘기고. The girl who is standing next to him. 자, 이와 같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절이 지금 위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비교하면, 얘는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합니다. 관계사 좀 배우면. 근데 두 번째 문장처럼 관계사절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경우에 애들이 막 헤매기 시작한다. 이 문장의 절대적인 간단하게 초간단 버전이 뭐예요?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뭐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거를 그러니까 해석의 순서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그렇죠. 형용사가 뒤로 영어는 형용사가 뒤로 갈수 있지만 우리말은 절대로 형용사가 뒤로 갈수 없기 때문에 그 남자 옆에 서 있는 그 여자애는 나의 시스터다. 그다음에 요 문장의 특징은 이과에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과에서 다루려나 안 다루려나 안 다루고 있네요. 특징은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e girl standing next to him. 왜냐하면 얘가 스탠딩이 둘중 뭐야? 현재 문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형용사 분사란 용어 자체가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뜻이라 했죠.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 뭐 전수사구가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보고 전투사고로 하죠.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방에 있는 그 남자애가 나의 남자 형제야.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배웠던 거막 새로 생각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Mike has a brother who plays the guitar very well.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plays에 대해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play the guitar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금방 알수 있는 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플레이 해놨는데 틀린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많다 했습니다. Mike has a brother and he plays guitar very well이니까 he play 하면 절대로 안 되듯이 이 플레이 해야 되는 거. This is a great story. 그다음에 뭐 which that gave hope to many people.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팩트니까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던 건 이거니까 꼭 똑같이 안 맞춰도 된다는 거. 시제는 결국은 뭘 주의하라는 거, 시제주의하라는 문장인 거고요. 얘는 동사 형태주의하라는 거. 관계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도 관계사 정식 명칭이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 내의 동사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의 역할하는, 주어의 역할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말 자체 별로 가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두 문장으로 분리할 경우 주어로 된,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다시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될수 있는 형태는 it도 있고, it도 있고, it도 있죠.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목적격도 가능하죠. 근데 얘는 뭐로 당연히 돼야 돼? 주격에 it이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하면 the girl is my sister and 얘가 될수 있는 게 she도 있고 her도 있고 her도 있지만 she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행사가 앞만 길어봤자 뭐로 들어갈 건데, 그렇습니까? 이거를 뭐에서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 시 선행사가 선행사가 무슨 격이 되는 거? 주격으로. 주격으로, 선행사가 주격으로 두 번째 문장에 따라는 입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힘이 돼서는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좀 여기까지 하고, 후 하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뭐 위치 뭐다 했던 얘기. 그다음에 Tom has a friend who is from Korea. 뭐 이렇게 날려버려서 Tom has a friend from Kenya, 코리아란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건 여기선 다루지 않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The girl who is dead in water in the planet is Sally. 식물에게 물 주고 있는 뭐 얘도 계속해서 뭐 날려버릴 수 있네요. The girl water in the planet is Sally. Mary bought a bag which has many pockets. 가방이 많이 있는. 그리고 사실은 얘는 요렇게 참고로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 이건 뭐 위스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Mary bought a bag with many pockets.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 they saw a rabbit. 그러니까 지금 with many pockets 하면 무슨 구로 바뀐 거야? 전체. 선생님이 옛날에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구나, 너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안 나왔구나. 그때부터 다니고 있어. 예, 초등학교 6학년들 애들 겨울방학 때 앞제비씨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앞제비 씨 덩어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무슨 씨하고 무슨 씨두 가지가 있다. 어떤 씨하고 어떤 씨두 가지가 있다. 이게 어떤 씨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a rabbit which 뭐 계속해서 비동사 나오네요. Which was living on the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건 이겁니다. 여기에 is 있으면 와우 지금 자고 있는데 과거에 봤어. 무슨 초능력사인가? 이런 것들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나는 뭐그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they 두 문장 분리해보면 바로 뽀록 납니다. is 있으면 they are playing tennis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접속사 if는 우리가 널 위해서 널 위해서 접속사 파트를 중간에 한번 수업을 했죠. 알겠습니까? 다뤘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접속사 if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의 제목. 사실은 if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if는 사실은 두 가지도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만약 뭐뭐라면. 근데 해석상 만약이란 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만약이란 말을 빼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절이다? 무슨 절이다? 조건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if가 갑자기 배신합니다. 중3 때. 자,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의 접속사도 됩니다. 자, 뜻에서도 이미 알수 있듯이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무슨 절이 되는 거다? 명사절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일단 지금은 예방접종 시간이야. 지금까지는 이런 문장이 틀렸다고 알고 있었어요. I will not go there. 뭐지, 간단한 거. 아, I will not go there if it will rain tomorrow. 만약 내일 비가 올 거라면 나는 거기 안갈 거다. 어디가 틀렸죠? 응? if가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바르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if I will not go there, 난 뭐? When it will rain. 이렇게 고쳐야 되죠? 네. 그렇죠? 만약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을 거라면 그게 그 내일 비가 올때뭐 이런 뜻이죠. 접속사 파트도 공부 개차반으로 했구만. 대단하다. 정말 쉬운 문장이네, 그치? 정말 예로 많이 들었던 문장이고. 이거 이 문장 얘는 내가 한번 대여섯 번 정도 들지 않았을까? 만약 내일 비가 올 거라면 난 거기 안갈 거다. 그쵸? 무슨 헛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봤던 거 다시 얘기해 줄까? 뭐야, 틀려?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 근데 비가 온다면 거기 안갈 것이다. 이런 표현에서 이게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 조건절이라고 한다고.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는 거 내가 한 20번 정도 얘기 안 했을까? 20번 좀 너무 과장이다. 한 10번 정도 얘기했는데 맞네, 그치? 응?
무슨 if I will not go there 뭐 수학 문제 푸냐 너? 어? 무슨 뜻인지 생각 안 해? 어? If I will not go there 내가 만약 거기 가지 않을 것이라면이야? 응? 와, 너 바짝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응? 니 영어 잘해? 공부 잘해? 응? 완전 개차반이네, 지금. 응? 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근데 윌이 배신일 때입니다. 어떻게 배신일 때냐? 자, 이 문장 어디가 틀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뭐냐? 너는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닌지 알고 있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자, 얘가 맞는 첫 번째 이유. 너 그거 아냐? 넌 그녀가 올 건지 아닌지 아냐? 이게 지금 무슨 절이란 얘기야? 지금 네가 눈에 보고 있는 이게 무슨 절이야? 명사절 아니냐? 명사절 아니야, 이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명사란 얘기 아니야? 이게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명사절. 어?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 얘기 하냐? 지금은 조건의 부사절이야, 니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할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if they leave, if they go, if you see, if it rains. 계속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바로 만약 비가 내린다면, 만약 그들이 간다면,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만약 네가 본다면. 자, 너 아직 이 사람 your sister 아직 안 봤어. 미래 만약에 본다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 대신한다고.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the picnic will be held inside. 자, 이것도 앞에서 배운 거지. 이거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던 거야, 이건. 홀드업 파티가 뭐야? 홀드업 파티? 파티가 있죠. 그럼 수동태,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알고 있죠? 실내에서 피크닉이 열릴 것이다. They can catch the train. 그들이 기차를 탈수 있다. If they leave now. 만약 그들이 지금 출발한다면. 그들 출발했어, 안 했어? 출발한다면 언제 할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현재 시제에 대신한다고요. Your parents should visit the Louvre Museum. 너의 부모님들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 한다. If they go to Paris. 만약 그들이 파리에 간다면. 파리에 갔어, 안 갔어? 간다면 미래에 갈 일이지만,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 네가 my sister를 see 한다면, please give her this book. 이책좀 전해주렴. 있습니까? Okay. If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런 일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If 다음에 주어동사가 올 수밖에 없어. 왜? If는 뭐로만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로 쓰여, 접속사로 쓰여, 둘다 쓰여. 전치사로 쓰여, 접속사로 쓰여, 둘다 쓰일 수 있어. 물어보는 거잖아요. 둘다 쓰일 수 있어. If the book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접속사로만 쓰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얘기가 if는 접속사로만 쓰이지 전치사로 쓰이지 않는다. after하고는 다르다. after you go there도 되고 after school도 되지만 if는 그게 안 된다. if가 이끄는 절, if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어떤 의미의 덩어리는 그 자체 말로는 온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 왜 문장 if가 이끄는 절이 자체는 왜 온전한 문장이 될수 없지? 왜? 뭐기 때문에 부사절이니까 부사 가지고 문장이 돼? 반드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주절이 여기에서 주절을 찾으러 가면 이 부분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소풍이 실내에서 열릴 것이다. 그들이, 그들은 기차를 탈 수가 있다. 너의 부모님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만 한다. 이책 좀, 이건 명령문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해줘라. 전해주다죠.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if 절은 앞이나 뒤에 자유자재로 갈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상황을 바꿔 쓸수 있다. The picnic will be held inside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할 수도 있다. If you are tired, you can go home now. You can go home now. If you are tired.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You will go home now? 허락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면, 'You may go home now.' 허락해 주는 거 may 아니야? 'You can't win the contest if you don't practice hard.' 만약 네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너는 콘테스트에서 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좀 이따가 내가 뭔 얘기 할것 같죠? 그치? 알지? 네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보여. 뭐 제대로 뭐 배운 그동안 배운 게 없네. 나는 뭐 규현이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했어. 근데 비교하는 건좀 미안한데 비교를 안할 수가 없네. 너무 감 떨어져 있네. 뭐 수업 뭐 그냥 틀어놓고 너뭐 했냐 그거? 틀어놓고 뭐 했냐? 너무하다. 내가 그 수업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보내주는 게뭐 쉬운지 알아? 배신감이야, 배신감. 내가 너만 온라인 수업했냐? 그냥 내가 가끔씩 뭐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 야, 니들 인터넷 강의로 뭐 수업 공부하고 뭐 하면 성적 잘 오르는 애도 있고 안 오르는 애들도 있어. 안 오르는 애들은 왜안 오르는지 알아? 이러면서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텔레토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냥 너야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난 시간이야 때우고 뭐야 뭐. 학교 수업도 한동안 온라인으로 할때뭐 별반 다르겠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대. 교육에도 양극화가 심해진대. 양극화가 뭐야? 양극화가 뭐야? 뭐야, 사회적으로 양극화 얘기하면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걸 사회적으로, 양극화라고. 교육의 양극화는 뭘 얘기하는 걸까? 내가 봤을 때는 모심 애들이 더큰 피해를, 모심 애들은 뭐, 그냥, 뭐, 시근이 없다 그러지, 보통. 경상도 말로. 시근이 없어, 시근이. 아휴, 얘기해봤자 뭐 하겠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if you don't practice hard 하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 내가? 얘기해서 뭐 하겠냐. 뭐, 이런 거본 기억은 나요? You can't win the contest unless you practice hard. If not, unless는 if not의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not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If는
뭐뭐 한다면이지만, unless는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다. 그래서 unless가 들어있는 건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practice 한단 말이야. 안 한단 얘기야.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if 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쉽지만, 이걸 가지고 will을 없애고 끝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주어에 뭐를 인칭,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이면 동사에 s를 꼭 붙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 Are we going swimming if it doesn't rain tomorrow?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거 들어있네. 그럼 그거 쓰면 어떻게 돼? Unless it, 그렇죠, tomorrow.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좋습니다. I will go swimming unless it rains tomorrow. Unless it rains. 비가 온다면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이니까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If는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한다면,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 는 것이란 의미로 명사절, 그러니까 그것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으며,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We are not sure if he will join our club. 우리는 확실히 몰라. 그가 our club에 조인할지 아닐 안 할지라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will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will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접속사 파트 내가 한번 틀어줄 거야. 내가 동영상으로 수업했는 거다 녹화돼 있으니까 접속사 파트에 여기 있는 거 한번 틀어줄 거야. 내가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 들어봐요. 인지 아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쉬었다가 본문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단어, 어휘 뭐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해야 될것 같다고? 그럼 잠깐 뭐할 시간을 줘요? 바로 하자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물의 놀라운 세계? 아니, 더 amazing one of anyone.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계속 지적하는 것들이 계속, 됐습니까? The amazing is 그리고 the amazing world of animals.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월드 오브 어떤 거, 이거 패턴입니다. 뭐뭐의 세계, 월드 오브 씨 애니멀스, 월드 오브 애니멀스, 월드 오브 플랜트에서,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 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할때뭐뭐 월드 오브 이런 표현 패턴처럼 많이 쓰입니다. 정이야. 오케이. 그렇구요. 자, 그러면 첫 문장. 오케이. 자, 시작부터 그 녀석이 나와 있네요. 이과의 주요 문법. 도구를 사용한 동물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좀 하자. 됐습니까? 이거 가만히 그거겠지. Animals. That use tools. 서술형 문제에서 계속 지적사항 나왔던 거잖아. 응? Animals that use tools. 오케이. 조심해야 될 대목부터 있고요. 뭐, 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생략할 순 없고, 옆꼬라지,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잘알 거고요.
자, 첫 문장. 사람들이 한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 전체 구조는 무슨 뭐냐, think, that 써야 되겠죠. 여기,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 겉만 드는 대신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전체 시제는 뭡니까? 과거고, 과거겠죠. 됐습니까? 과거. 그 다음에 여기, 뭐뭐 할수 있다. 조동사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표현은 뭐, H로 시작하는 그 단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어요? once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겠어요? People once thought that Only human only can use tools, could, can, 뭐뭐. 아, can 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편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하겠죠. 뭐 하는 대신이야. 이제 구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면, that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대신지, 접속사 대신지, 명사절을 이끄는 건지. 알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의 내용 파악해 보면 이게 그러면 이런 게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냐? 뭐 한때 오직 뭐 이런 말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이 내용이 당연히 뭐 하나? 뒤집힐 거라는 거. 됐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테크, 특히 고등학교 모의고사, 뭐 학교 시험 이런 것도 풀이할 때, 아 이거 보고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거야. 아, 이 내용. 처음 보는 글인데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한때 오직 누구만 뭐할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다음엔 당연히 however 같은 느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글을 빨리 파악하는데 중요한 센스고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뒤집힐 거라고 예상되고요. 일단 뭐 그쵸 뭐 바로 뒤집히네요. 그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내고 있는 중, 이 시제가 느낌이, 알아냅니다가 아니고, 알아내고 있는 느낌이 나죠. 어떤 시제를 써야 될지. 네,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앞 문장이랑 이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또 뭐가 사용돼? 완벽한 문장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알아내고 있다. 그니까, 또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또 사용되겠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겉 만드는 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아, 있다. 무조건 다 생략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적격이란 말은 아니고, 그거는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 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적어로 사용될 때, 대절이 목적어, 주어나 보어일 때는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휘 살펴보면 영어로 얘기해서 어휘만,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알아내다. find out. 그래, 뭐, a lot of many, 뭐, 이런 것도 나왔겠죠. 그니까, 뭐, 그 다음에, 이거, 능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능력을 표현하고, 이거, 니가 알고 있는 표현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can이랑 be able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w, scientists are finding out.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that many animals can also use tools.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어휘가 느낌이 반대되는 게 뭐가 있냐? only에 반대되는 느낌이 바로 also죠. 그러니까 반대말이란 얘기는 아니야. 느낌이 반대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괄호하면 되겠죠. 알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한참 그런 연구가, 자, 이 시제를 써서 이 사람이 줄수 있는 느낌은 뭐냐? 한참 연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카크 원숭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네요. 뭐 일단 뭐 아주 싱겁게 첫 부분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People once thought 이렇게 시작되죠. 오케이. that 뭐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 which나 who, whom, 뭐 이런 걸 바꿔 쓸수 당연히 없죠. 관계사가 아닌데. 묻는 것 자체가 웃긴 질문이죠. only라는 거, 뭐 once, only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얘기했고요.
Now, scientists are finding out. 뭐 똑같은 이래 이래 똑같은 대시고 똑같이 생략할 수 있다. Many ones can also also가 드는 느낌이 뭐다. 마카크 몽키즈에 대한 얘기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네요.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아니겠죠. 월드 이 월드가 어메이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가 아닌지. 그래서 the news. 오케이, 그러면 that 되고 또 which 되고 또 다른 건 없죠. 생략 불가. 복수가 선행사니까 단수와 어울리는 동사 동 주격 관계 되면서 뒤에 동사 형태 주의하라는 의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몇 번째 거? 몇 번째 거? 됐습니까? 한테 생각했다. 그럼 계속해서 now finding out that animals can Also. 두 번째 빈칸이면 어느 걸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죠. 얘 역할은 역할은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면 되겠죠.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접속사 대. 접속사에 대해서는 부사절이나 명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자 보이죠? 이과의 주요 문법. 만약 여러분들이 태국 럿불에 있는 불교 사원에 가게 되면 마카크 원숭이를 조심하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뭐 이런 정도 뭐 어휘 잠깐 살펴보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부디스트 템플 이렇게 얘기하겠죠. 템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watch out for, be careful for 이런 거 쓰겠죠. watch out for가 어울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if you go 이렇게 시작되겠죠. temple in Lopburi, Thailand, watch out for the macaque monkeys. 됐습니까? If you go to a Buddhist temple in Lop Buri, Thailand, watch out for the macaque monkeys. 오케이, 뭐 전치사 같은 건 당연히 하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조심하다, watch out for.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조심, 갑자기 원숭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일단 그것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이 동네에 마카크 원숭이가 많이 산다라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의 순서도 이제 중요해집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글 순서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 문장 이 중에 다섯 개 뭐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여기에 뭐 안 어울리는 문장 뭐니라든지 이 문장은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겠냐라든지 아니면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해놓고 덩어리도 잘라놓고 이거 제대로 배열해라든지 이거 전부 다 글의 순서를 묻는 거고 그건 사실 영어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국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순차 시퀀셜이라 합니다. 시퀀셜 순차 순차적으로 이 내용 나오면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하지. 됐습니까? 그거를 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명사 지칭 찾기도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거 대신에 이게 왔으니까 이글 다음에 이 글이 와야지 이런 것들 있습니까? 오케이, 자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왜 조심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그래 순서상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뭐 이런 건 중학교 때는 쉽죠. 고등학교 때 어려지니까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잘 찾아야 되겠죠. 지칭 찾기. 여러분들 와서 머리카락을 뽑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가봐 보니까
여기에 end가 있어요, end가. 됐습니까? end로 두 문장이 연결돼서 주어 동사 두번 나와.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사용됐냐? 뭘 얘기하고 있어? 가능성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사용될 내용이다? 가능성을 표현한 조동사가 사용되겠고. 여기에 두번 사용되고, 두 번. 됐습니까? 올지도 몰라, 뽑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들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뽑을지도 모른다. 생략찾기라고 합니다. 생략. 왜 생략을 찾아야 되냐? 만약에 앞에 단수고 조동사가 없으면 그 다음 나오는 동사 S를 붙여야 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지금은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they may come over to you 뭐 이런 표현 나와 있겠죠. And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뽑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뭐를 뽑다가 뭐죠? pull out이죠. pull out에서 내가 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을 뽑다. 저럴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동사에서 풀 아웃 잇이 됩니까?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했죠.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니 뭐니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your hair죠. your hair이기 때문에 pull your hair out 되고 pull out your hair 둘다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they may come to you, and하고 풀 사이에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they may come and they may pull out your hair. 그리고 your hair의 위치가 pull your hair out도 가능하다. 하지만 it으로 바꿨을 때는 pull it out밖에 안 되는 이어 동사. 그렇습니까? 그럼 they가 가르친 건 macaque monkeys겠죠. 여기부터 와갖고 머리를 뽑아갈지도 모르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의 제목이 뭐였더라? 글 제목이 Animals. 툴즈였고. 좋습니까? 거기에 마카쿠 원숭이 얘기하면서 애들이 머리카락을 뽑아갈지도 몰라요. 머리카락 왜 뽑아간다?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거 다 했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 번도 안 했어. 원래 한번 하는 거지 뭐세 번, 네번 해줍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사람 머리카락을 사용한다? 팩트죠, 팩트. 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의도죠. 뻔하죠. 뭐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중요한 문장이겠죠,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문법이죠. 뭐 2관과 3관과 뭐 하여튼 4관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를 치시질 한 이제 어휘 볼까요? 뭐 they use human hair 뭐이 정도. 이거 뭐 어려운 거 알고. 그 다음에 치실질 하다가 뭐예요? 치실 이를 치실질 하다 플러스 their teeth 이런 표현 쓰겠죠. 플러스란 단어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거기다 to를 붙이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되죠. they use human hair to floss their teeth. 그러니까 they가 유주한다. What? human hair. why? 뭐에 대한 대답이고. 왜 사용한다? why do they use human hair? 왜 사용하는데? to floss their teeth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뭐더할말 없나요? 또. 2 In order to plus, so 마루달토로 가지 않습니까? 오직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쓸 수, 투부정사 앞에 쓸수 있는 게 In order to plus their teeth. 그렇습니까? Why do they pull out human hair? To floss their teeth. 왜 사람 머리카락 뽑아가는 거야? 치실질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예. 자, 또 나왔습니다.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면 여러분들은 앙컷 원숭이들을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두개 들어있죠, 이 문장에. 똑같아요. 당연히 별 다섯 개짜리 문장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조건절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다. 관계사도 들어있죠. 좋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얘가 지금 우리말스럽게 하려니까 어쩔 수, 아니 뭐 영어스럽게 하려니까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TCG를 가르치고 있는 원숭이들을 볼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또 가능성이니까 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에게 TCG를 가르치고 있는 이란 표현은 A에게 B를 가르치다죠. 그렇죠. A에게 B를 가르치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Teach AB도 있고, 뭐도 되더라? Teach B to A도 가능하다. 이거는 일관 문법이죠. 됐습니까? 어느 거 사용, 뭐,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ach 질이라는 표현은 ing가 붙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그 녀석이 둘중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If you are lucky, 시작하겠죠. You may see, 가능성 얘기한다 했습니다. You may see, 볼지도 몰라. Female monkeys that are teaching flossing to their babies. 삼형식, teach 뒷부분의 형태는 삼형식을 선택하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teaching their babies flossing도 가능하다는 거. 조건절 얘기했고요.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을 얘기한 조동사. 그 다음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위치고 생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배웠다. 왜냐하면 여기 ing 두개 나오는데 얘는 뭐고?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is로 바꿔 쓸수 있고 얘는 어떤 시 역할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짚고 있습니다. 그쵸? 뭐 빠트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학교에서 나 이거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학교 선생님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뭐 선생님보다 별가치지. 뭐 어쨌든 그 사람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 안할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아기들이 지켜보는 동안 악괴의 원숭이는 매우 천천히 이빨에 치시질을 한다. 자, 얘는 선생님이 그림 그립니다. 이 그림 그리죠. 이 그림 접속사 할때 했죠. 됐습니까? 자, 이 느낌이 뭐 하는 동안 뭐 한다기 때문에 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느낌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그랬어. 현재 진행일 수도 있고 과거 진행일 수도 있다. 진행이라고 하면 돼요. 진행. 과거에 뭐 하는 동안 과거에 뭐 했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형과 무슨 시제, 단순 시제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너무나도 쉽게 누가 뭐 한다가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기들이 지켜보는 동안 누가 어찌 이렇게 어찌 무엇을 이빨에라고 돼 있지만 목적으로 쓰이겠죠. 이빨을 치설질한다. 그러니까 브러시 데어 티 아니 플로스 데어 티스라는 구조가 들어있겠죠. 그렇습니까? 거기다 뭐 베리 슬로울리 이런 거 들어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le the babies are watching 이렇게 시작되겠죠. While the babies are watching, the female monkeys floss their teeth very slowly.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안 자, 이 시제와 이 시제 됐습니까? 하나는 진행 시제, 하나는 단순 시제. 단순 현재니까 단순 아니 뭐야 단순 아니 뭐 단순 현재란다. 현재 진행이니까 단순 현재랑 어울리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팩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얘기한 거어참얘 대신 쓸수 있는 뭐였더라? 이게 모를 알 리가 없어. as가 time에 as가 있고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 reason에 as가 있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as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time에 as라고 했습니다. as the babies are watching. 됐습니다. 자,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건 나중에 지금 모르면 나중에 분사구문 할때 되면은 또더 어려워지니까 바로 익혀 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슬로우냐 슬로울리냐 둘중 뭐냐 이런 거 학교에서는 좋아합니다. 당연히 어찌시 와야 되니까 어찌시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이런 식으로가 뭔지 우리말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마가 천천히 치실질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지켜보는 방식 뭐라는 내용파. 네, 무엇을 치시지를 뭐 한다? 배운다. 그렇죠? 이거 치시지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됐습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전체 시제는 전제 시제고 This way 시작되겠죠. This way. The baby monkeys learn to flos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floss. 이거 투부동사 무슨 제용법이에요? 무슨 제용법? 당연히 명사죠. Learn 누구처럼? 원트 알겠습니까? 플로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치실질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거 중에 치실질 하는 것이란 표현으로 나왔던 게한번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더라? 일단은 플로스 플러싱이었어, 투 플러스였어. 플러싱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런투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여기는 플러싱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런투 종족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내용 파악 간단하게 하고요. 뭐. If you go to, 쭉 읽어보세요, 시작. If you are lucky, you may see female monkeys and are teaching courses to their babies. While the babies are watching, the female monkey is moving their teeth very slowly. This way, the baby monkey is watching Okay, 그래서 뭐 이런 거 당연하게 얘기할 거고요. 이런 건 형태 얘기했고요. Okay, watch out for 알아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hey may 생각했다는 거. 그 다음에 pull out your hair 위치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라면 또 나오고 뭐까지 들어있다? 관계사까지 들어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니까 while 하는 동안 단순 시제와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run 뒤에 플러스는 to 플러스의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 쭉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마카크 몽키즈부터 있습니까? 오케이. 마냥라면 조심하라고요.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번호가 있는 게 문제예요. 있습니까? 조심하란 얘기예요.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Pull out your head. 와. 장난쳤습니다. 맞습니까? 와우, 공포의 원숭이. 재밌겠다. 뭐 공포 영화 하나 만들자. 마카크 원숭이인데 사람 머리를 막 뽑는 거야. 됐습니까? 제이는? 그렇죠. The macaque monkeys in 뭐 노뿌리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깡패들, 깡패들. 계속해서.
너무 뻔하죠. 그렇죠. 이게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꼭 해줘야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빈칸, 두 번째 빈칸이니까 예를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또는 뭐, 대 또는 위치 생략할 수 있고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that are. teaching은 둘중 뭐? 플러싱은 동명사. 됐습니까? 이거는 왜 물어봤는지 알죠? 사형식, 사명식 들어가. 그쵸. 얼마나 선생님 편해 보입니까? 그쵸. 막 공부 안한애막 갈구면서 막. 몰라, 막 인간적으로 막. 어? 인간적으로 갈구진 않았다, 내가. 어? 그냥 내가 너의 학습 태도를 한번 반성해 보라는 얘기지. 어? 혹시 영화 보듯이, 뭐 넷플릭스 틀어놓고 영화 보듯이 한건 아닌가? 유튜브 보는 거, 아, 맞네. 유튜브 본거 맞네. 유튜브였으니까.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업했으면 어? 오케이. 계속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거 하겠습니다. 시험 코앞인데 뭐 이제 정신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이제 동의의 초 능력을 한번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아 그래요? 이거는 빼고 네, this way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란 말입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천천히 치실질을 하는 동안, 아니, 치실질을, 아,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거 하려니까 바꿔야 된다. 엄마가 천천히 치실질을 여기 아까는 보는 동안 치실질을 천천히 한단데, 여기서 집어넣으려니까 엄마가 천천히 치실질을 하는 동안 아기들이 지켜보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녀석은 넷중 뭐 여기서 그 녀석은 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뭐겠어요? 이 녀석이겠지. 넷중 뭐냐고 그래서 무슨 형태이다? 명사적이다. 그러니까 투 플러스는 명사형태이다. 넷중 뭐 라고 했으면 이 중에 투부정사 물어봤네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제. 그래서 Octopuses 아닐까? 그렇죠? Octopuses. 명사.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똑똑하다. 이 문장의 특징. 구조가 뭐다? think, that절이죠.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여기에 not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not이 빠지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 사람들은 보통 생각한다. 문어가 똑똑하지 않다고. 너무 똑같은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그 녀석이 보이니까 위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네, 현재도 그렇게 여러분들 문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People usually think that octopus, 아, 미안. People usually don't think that octopuses are smart. 하겠죠. People don't usually think, usually don't think가 맞는데, 좀 이상하겠네. 이제 교과서 좀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일반 동사 앞인 거 맞고, 원래 usually don't think가, 알겠습니다. People don't usually think that.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겁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게 보이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바로 나오네요. 됐습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매우 용이하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매우 용이하다. 팩트고, 여기는 조동사 있고, 여기 조동사 있고, 비동사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로 시작하겠죠? 오케이.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 however가, 이 자리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however 자리 아예 빼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무지하게 쉬운 문제고요. 그렇습니까? 그 외에 다른 건 여기에다가 얘 빼놓고 뭐 다른 데다가 1, 2, 3, 4, 막 5, 막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however 어디 넣으면 좋겠니라는 유형의 문제 조금 더 어려워하고요. 그다음 또 다른 유형은 이 문장을 통째로 빼놓고 어디다 들어가면 좋겠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 근데 그 문제도 쉽습니다. 여기에 앞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octopuses are very smart and they can also use 좋습니다. octopuses 대신 왔다라는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병렬 구조인데요. 하나는 they are가 사용됐고 하나는 조동사 can do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also의 위치는 also, already 이런 애들 빈도부사하고 위치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Okay. They can also use. 다음 문장. 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뭐뭐 하다를 바꿔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why에 대한 대답이랑 똑같은데 어떤 것을 위해서도 어떤 것을 위해서 좀 어떤 것을 위해서 할 때는 전치사가 사용될 거고 그 전치사는 뭡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휘 이거는 뭐죠? shall 그 다음에 얘는 됐습니까? They use coconut shells 하겠죠 또 coconut shell 또 적어라 They use coconut shells for protection They use coconut shells for protection. Octopuses 대신 왔고 갑자기 또 와카쿠 원숭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근데 명사가 왔기 때문에 to 같은 거 쓰는 거 아니고요 for it 그것을 위해 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to를 난꼭 쓰고 싶어 to protect 했으면 protect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될거 아니야 protect themselves they use coconut shells to protect themselves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표현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용 파악에서 문어가 뭘 사용한다? 코코넛 쉘스 사용한다. 왜 사용한다? 보호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재라든지 뭐 개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반대되는 친구죠. 가재라든지 개들은 단단한 외피가 있죠. 그렇죠? 갑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문어는 사람하고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얘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옥타퍼스가 코코넛 쉘을 마치 뭐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우스나 클로딩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하우스 툴 맞습니까? 졸리죠, 그쵸? 툴이라고 볼수 있죠. 왜 아닙니까? 그것도 도구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 소리 신경 쓰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지 못할 때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제대로란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돼버렸네 얘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죠 맞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야 이제 어디로 여기로 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이 숨는다는 표현은 뭐가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대로란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오케이 when they can't find good hiding places 제대로는 없네요 그냥 됐습니까? 그들이 찾지 못할 때 무엇을 a good hiding place they가 hide 한다 어디에 under coconut shells 예 이것도 빼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octopuses 대신 왔고 얘네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시간의 애지 아닌가요, 이거? As they can't find a good hiding. 그 다음에 hiding은 무슨 뭐?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고 있는 장소야? 그렇죠. 장소가 막 숨어 있는 장소도 그렇죠. 장소가 막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 이렇게 하죠.
오케이, 이거 워킹 머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워킹 머신이 걷는 기계입니까? 워킹 머신, 뭐 헬스장 가면 워킹 머신들이 뒤에 걸어다닙니까? 걷는 것을 위한 머신이고 숨는 것을 위한 플레이스잖아. 무슨 현재분사의 동명사지? 됐습니까? 굿을 사용했군요. 굿을 적절한 됐습니까? 좋은 숨을 장소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을 때는 코코넛 쉘즈 밑에 숨겨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곳이 없을 때 다른 뭐 힘센 문어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코코넛 쉘이라도 뒤집어 쓰고 있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썸 썼겠죠. 심지어 무엇을 뭐한다? 보관한다. 그 다음에 사용하다를 바꿔놨으니까 너무 뻔한 거죠. 너무 뻔한데 왜 자꾸 틀리냔 말이지. 됐습니까? 어휘, 보관하다. 너 수업할 때 눈이랑 이제 비슷해지고 있다. 수업할 때 눈, 졸린 눈. 스토어 아니야, 스토어?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다는 뭐야, 나중에 사용하다. 아, 레이럴 유즈야? 그러면 레이럴 see you 해야 되겠네? 레이럴 부산대, 넌 부서부터 하냐, 영어에서? 얼마나 감 떨어졌는지 알겠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도 알겠냐? 얼마나 대충 했는지? Some octopuses even store coconut shells 2 years later. 그랬겠죠. Some octopuses even store coconut shells for later use. 오케이, 자, 얘는 좀 파격을 썼네요. 아, 아니구나. 얘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To use later라는 거. 지금 뭘 해놓은 거냐면 for it 했네요. 아까 for protection 하듯이.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use가 동사로서 사용하도 되지만 명사로서 뭐도 되기 때문에 사용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네요. For it 그래서 later는 use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나온 김에 얘기하면 late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었어요. late가 무슨 뜻도 있고 늦은도 있고 늦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lately는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고. 기억 난리가 없죠. 최근에 둘이 아무 관계 없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late 자기가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하는데 이 later는 형용사야 부사야? 당연히 형용사죠.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어떤 사용을 위해? 나중의 사용을 위해. 근데 to use later 할때 later는 동사로 쓰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to use later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나중의 사용을 위해. use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다 이러한 얘기. 네, 그 다음에 store, 몰랐습니다. 가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비축해두다. 그 다음에 뭐, 창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나중에 써야지 쟁여 놓는다 그랬습니까? 아 이거 좋은데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어떡하지? 아다다 모아놓자 나중에 쓰게. 이거 빠개지는 저거 써야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뭐 하기도 한다 대비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됐습니까? 그럼 뭐뭐 뭐 문어들이 혹시 또뭐 코코넛 쉘 은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번에 5개 빌려가셨는데 언제 갚으실 거예요? 대출하고 갚고. 됐습니까? 이번에 신형 나왔는데 하나 안 사가실래요? 됐습니까? 안에 DVD, 아, DVD 하나. 요새 안에 뭐, 인터넷 잘 되고요. 공유기 쌩쌩한 거 5G로 해놨어요. 판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런 거 있는 거? 가게? 있는 거?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들은 무엇을 뭐한다? 쌓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닌다. 왜? 나중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하고 이거 무슨 문? 방탄문.
감탄문인데, 정말 똑똑한 문어군이라고 얘기할 때랑, 정말 똑똑하군이라고 할 때랑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데? 정말 똑똑한 문어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랑, 정말 똑똑하군요? 라고 얘기할 때 뭐가 달라지잖아. 질문하지 모르겠네. 오케이, 일단 그 다음 어휘, 사타, 파일, 파일 업 이런 거, 스택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다, 캐리,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아까도 나온 거 써놨는데 똑같은 거 썼을까? 너 같으면 다른 거 쓸래?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뭐 나왔어요? 아까는 지금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they pile coconut shells and carry them 이렇게 시작하겠죠. They pile the coconut shells and carry them to use later. How smart. 네, octopus에서 대신 왔다 사타가 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병렬 구조 end하고 carry 사이에 또 they가 pile하고 they가 carry한다. 그렇기 때문에 carry의 형태는 여기에 he나 she가 아니기 때문에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가 가리키는 건, 여기에 대는, the coconut shells. 그러니까, octopuses pile the coconut shells and octopuses carry the coconut shells to you later. How sma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칭 찾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use later. 그러니까 지금 이제 later가 두번 나왔어. for later use 할때 later는 어떤 시고요. to use later 할때 later는 어찌 부사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자 감탄문인데 뭐 아까 내가 얘기 그러면 아 그래 정말 똑똑한 문어군은 뭐야? 이거 아닌가요? What smart octopus is? How smart? 그리고 What smart octopus is? 하고 How smart 뒤에 공통적으로 생략된 말 What smart octopus is they are? How smart they are? 감탄문에 주어 동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주로 큰 의미상 중요하지 않은 어차피 누구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지 알아 몰라. 어? 굳이 필요해 필요 없어 그래서 얘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없어지는 거뭐 주어 없었는데 동사 따라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탄문에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다. 누구를 지칭할 수 있는지 아니까 주어가 생략되니까 동사가 따라서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뭐 감탄문에서 깜짝 놀란 이후에 명사가 있을 때 what으로 시작하고 명사가 없을 때 how로 시작한다. 그거 아닌가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군. 정말 원더풀한 세상이군. What a wonderful world. 나는 노래도 있죠. 뭐 얘기하면 얘래.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가볼까요? Octopuses.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이것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한 다음에 저기에 이것도 된다 얘기해주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도 빼놓을 걸 그랬어. 그렇지. 빼놓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에서 뭘 얘기했는가? 이 문장에 이런 걸 보고, however, for example, 이런 것들을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접속 부사 주의하세요. 문장 위치라든지, however가 들어갈 위치 이런 것, 내용 파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건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니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어 수업하느라 바쁜데 국어 수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자, 2를 쓸수 있는데, 그때 2 프로텍트, 2를 썼으면 2 프로텍트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하다 했죠. 2 프로텍트 themselves. 이것을 coconut shells to protect themselves for protection.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특징, 이 옥토퍼스를 설명하는 글의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why라는 대답에 대한 대답을 어떤 것일 때하고 뭐뭐 하다일 때하고 앞에 쓰는 게 다른 거. to do 만들면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계속해서 And they can't find뭐라고? 여기 뭐라고? when 아, 못 들었어. When they can't find and all. they're hiding Are they hiding? what? 현아 말이야. 주절인 줄 알았는데. 동사가 있는데. They hide under coconut shells. 이 S는 없어지겠지,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ding은 둘중 뭐? 그 다음에 good hiding place는 아 이거 뭐였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빈칸이 되면 뭘까? 그렇죠. to hide. 그래서 이 to hide를 보고 뭐라 그래? to 부정사에. 그렇지, 잘하네 이거. 굿 플레이스 투 하이드. A good hiding place. 숨기 위한 적합 좋은 곳.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 어딘지 모르고 있다. 아, 아까 빈칸 채우기 안 해가지고 모르니까. People don't usually think. 됐습니까? 일단 채울 것도 없네, 뭐. 왜 이렇게 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이어진 내용이 뭐냐. 심지어, 모해 두기까지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제 애들 뭐, 옥토퍼스 뱅크. 이렇게 쓸겠죠. 그래서, some To use later. 근데 본문이 이렇게 안돼 있고 for later use 명사 써서요. 감이 지금 막 졸리니까 똑똑한 동물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스토어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의 의미 가게 저장하다. 여기서는 저장하다. 그니까 그 다음 문장 뭐 이렇게 복잡해, 그치? 해볼까요? They piles? They인데 piles 쓰는 거? 한번 길어봤자 됨. How 각각의 빈칸과 선택의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데이는 뭐? 옥토퍼시. 그 다음에 아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 데이는 뭐? 그렇습니까? 안 물어봐도 알겠지 설마. 그렇습니까? 여기가 틀리면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rawl 해야 돼요. 그래서 crows, crows, octopuses 했잖아, 그렇지? 마카크 몽키즈 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소부와 the thirsty crow에서 어디 where네요, where? 뭔가 where를 만들어내면 전치사 못 붙었겠죠. 아마기는 어디에 무엇을 뭐 한다.
그 다음에 이런 행동하는 의도 됐습니까? 이유, 의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어휘를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table. 그다음에 항아리 속에 하고 있으면 jar 아닌가요? jar, jar. 오케이, 그럼 얘는 드라이겠죠 뭐. 그렇습니까? 무슨 시제일까요? 그렇죠. 우화 속에 있으라니. 그렇죠. 우화 읽을 때마다 현재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볼 때마다 현재 그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네, 그 다음에 물의 수위를 높이 자는 뭐예요? 레이즈. 레이즈 투? 레이즈 투? 레이즈 타동사인 줄 알았는데, 라이즈 같이 자동사인가 봐요? 접사 필요하고. 헤이. 이 is of favor. The salty crowd. 그래서 여기에 뭐 쉼표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쉼표가 없고요. 여기에 쉼표랑 여기에 쉼표는 다르죠. 얘는 동격이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re랑 where가 끝났어요라는 신호의 쉼표고요. Crowd가 drops 한다. 무엇을 stones into a jar to raise the level of water. 물 높이 the level of wat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뭐 어휘 몇개 보이고요. 뭐 drop A into B 뭐 이런 거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drop A into B 한번 보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또 나왔습니다. 뭐뭐 하려고 뭐 한다. 그래서 in order 쓸수 있는 거.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장해 둔다. 뭐 이런 거라든지. 물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돌을 떨어뜨린다라고 이런 표현인데요. 있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 질문에 대답 절대 못할 것 같다 이거. 지금은 의도를 나타내는 군데, 의도를 나타내는 절로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우리가 수업했는데. 뭔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또, 뭐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조동사 들어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단지 2억일 뿐이라는 거, 완벽하죠? 그 다음에, but 있습니다, but. 그렇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라는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you may think, 이렇게 쓰여, you may think that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겉만 보는데. 오케이, that은 생략해버렸으니까 발로 해놓으면 되겠죠. You may think that this is just a story, but it isn't. It is not, 뒤에 it is not a story. 그렇습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건 뭐? 뭐라고? 오케이. this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this죠. 이것이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뭐가 이야기라고 생각,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야. 까마귀가 물 높이 높이기 위해서 돌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는 것. 무슨 까마귀 대신 와, 까마귀 대신 오기는. 까마귀가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앞 문장을 가리키는 this라고요. 까마귀가 to raise the level of water 하기 위하여 drops stones into a jar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까마귀가 물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는 것은 스토리가 아니다. 됐습니까? that 생략됐다. 조동사 may 사용됐다. this가 가리키는 거 얘기했습니다. 생략.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까마귀 연구를 하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일단 이거에 주요 부분이 들어있죠? 뭔데? 관계사죠. 그 다음에 실험, 연구 하던 시절 과거고, 실험했던 것도 과거. 둘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까마귀를 연구하다가 뭐예요? 까마귀를 연구하다. 이런 표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까마귀 연구하다. 뭐? 하도 혼나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니? 자존감이 떨어질만 하네요. 까마귀 연구하다도 모르고. 리슨 어 뮤직을 하질 않나. 주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질 않나. 스터디 크라우즈 하면 되잖아. 스터디 크라우즈. 그 다음에 실험하다. 뭐라고? Do an experiment. 여기 과거 시제니까 그렇게 써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Scientist who studied crows 이렇게 시작하겠죠. That study crows did an experiment. Scientists who were studying crows did an experiment. 오케이.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who는 생략 안 되는데 Scientist studying crow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Did an experiment.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건 바로 요런 공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안 틀릴 자신 있죠? 네, 데이입니다. 그쵸. 데이 워즈는 절대 할 일이 없죠. 데이 워즈 더닝 클로우 did an 엑스페리먼트. 됐습니까? 뭐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니, 생략은 안 되니,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이거 실험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나올 내용은 실험 결과를 얘기합니까? 실험.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다짜고짜 실험했다 그랬고 실험 결과부터 얘기합니까?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러더군요. 이게 자연스럽죠. 실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옵니다. 구호가 잘안 됩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뭐 했다? 놓았다. 어디에? 시제. 오케이.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into the water. 뭐라고? 잘 믿어봐요. Jar with water? 돈은 어떡할 건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냐, 너? 어? 돈을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때 쓴다든지, 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걸 다시 얘기할 때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어? 맞습니까? 오케이, 뭐뭐 앞에니까, 뭐, 세 단어로 된그 접수사 있겠죠, 그니까? They put a jar with water in front of 뭐 crows 하든지 a crow 하든지 여기는 안 나오네요. 한 마리에 갖고 있는지 여러 마리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They put a jar with water. 아까 전에 이걸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어요. 뭐를 이거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In front of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어? 이렇게? 생각보다 신동이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대로 씁니다. 또 틀려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 이게 몇 번째 푸시야? 아, 세 번째 붓이야? 아, 두 번째. 그러면 뭐?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아요.
They put a jar which has water in front of her. 아까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데이에 대한 얘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사이언티스트? 데이가 뭐 데이 관념이냐면 까마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이언티스트 스터디드 하면 뭐 과학자들이 까마귀를 연구한다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넣어야지. 아까 까마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나왔는데요. 왜 어디 지금 뭐 졸려? 그러면 왜 자꾸 눈이 감겨? 어? 뭐 핑계도 많다. 오케이. 두 번째 퀴즈가 분명히 했어요. 앞에 실험했다며. 실험했다. They did an experiment. 여기도 계속해서 그 시제를 따라가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How did they do the experiment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들어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니? How did the scientist do the experiment? Do the experiment. 어떻게 했니라는 대답이 있어요. 일단 물을 하나 갖다 놨어.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얘가, 뭐 한다? 떠 있었다. 어디에? 떠 있다. 뭐? 이게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보여. 너는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없어.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쉬워. 넘어가, 넘어가. 쉬워, 넘어가. 쉬워, 넘어가. 알아. 모르는데, 내가. flows? 뭐 흘러가냐? 플러팅이 동사냐? 오케이. A worm was floating. 또는 a worm floated. float가 쓰잖아, 뜨다. flow야, flow는 flow 뭐, 흘러가다야, 흘러가다. float라고. All was flowing. 과거 진행이었습니다. 떠 있는 중이었다. Where? On top of the water. 뭐뭐 위에라는 표현 이렇게 한다는 거. 뭐뭐 앞에는 잘할 거고요. 뭐뭐 위에. On top of the water. 아까는 자 with the water야. 자 with water야. 근데 여기 더가 왜 붙었냐? 아까 얘기한 그 물을 다시 얘기하니까 더가 붙는 거잖아. 아까 내가 그 항아리 속에 물 넣었다 했지? 그물 위에. 딴물 말고. 오케이. 하지만, 수위가 낮아서, 까마귀 이런 지렁이 이런 것들이 있다. 벗,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뭐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y에 대한 대답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Y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게 뭡니까? 너 때문에가 뭐라 그랬지? 뭐라고? Because of you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Because I hungry? I am. 뭐 중, 뭐 초딩이냐? Because I hungry 하게? 응? Because I am hungry. 응? 자, 이 표현은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이걸 안만 길어봤자, 낮은 수위 때문에 였으면, because 썼을까? because of 썼을까? 어? 까마귀는 지렁이를 먹지 못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에 조동사 냄새가 아주 couldn't 들어있겠죠. But 만약에 because of the low level of water 하든지 because를 쓰고 싶으면 because the water was low 하든지. Okay, 그래서 so를 써버렸네요. 여기다가 because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so를 없애고 싶으면. However, the water level was low, so the frog could not eat the worm. Because 쓰나 so 쓰나 똑같고요. The water level was low, so the frog couldn't eat the worm.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 실험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맞는 것은 제일 먼저 항아리에다가 물 떠가지고 까마귀 앞에 놔둬야 돼. 나는 그 위에다 뭘 떨어뜨려놔? 벌레 하나 떨어뜨려놔. 됐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때? 그래서 부리보다? 부리가 닿을 거리야? 부리가 안 닿을 거리야? 안 닿을 거리에다가. 됐습니까? 그럼 실험하기 위해서 일단 까마귀 부리의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울 때 이거보다 더 멀리 해서 벌레를 띄워놔야 되겠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구멍도, 자아의 구멍도 작게 해서 까마귀가 머리통을 들이밀 수 없을 정도의 폭이, 그니까, 그 뭐야, 지름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에 옆에다 이제 돌을 놔두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림 속에. 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까마귀가 뭐 했다? 그 문제를 뭐 했다? 해결했다. 시계는? 오케이. 그 다음에 우화에서처럼,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Just like in the fables.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뭐랑 똑같이. 또는 뭐, as를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crow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하겠죠. Just as in the fable. 에즈가 여러 가지 에즈가 있는데 뭐뭐처럼 에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에즈가 있다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 뭐뭐 할 때와 뭐뭐 하는 동안의 에즈, 시간의 에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ecause하고 똑같은 에즈. Since도 because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 이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방법에 애즈라 했습니다. 방법. 어떤 방법,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을 애즈가 만들고 있다. 어떻게 해결했니? 어떻게? just as in the fable. 우화에서와 똑같이. 여기에 얘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화에서의처럼. 우화에서 그들이 왜인이 왜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생략이야. just as they did in the fable. 여기에 they did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우화에서 했던 것처럼 just as they did in the fable.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돌을 떨어뜨렸다. 어디에 무엇을 뭐 했다. 또 스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it dropped
stones into the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항아리니까 또 the를 붙여야죠. Stop.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는 왜 더가 없을까? 이 실험 과정을 설명하면서 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drop A into B. 이세 대한 얘기. 크로즈. 와우. 크로즈? 크로즈? 아, 데이야? 이누에게 데이로 보이니? 어? 더 크로우. 실험에 참가한 그 까마귀. 크로우즈야? 확 획기적인데? 이시 복수냐? 뭐야, 크로우즈, 크로우즈 하라 그러니까, 뭐, 크로우 대답해야 될때 크로우즈 해야 되는 거야? 이신데도? 어? 오케이. 자. 이과 수요 문법 조건문.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틀렸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완벽하네요. 이 세가 특별하더라. 이거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뭔 얘기하고 싶은 건데? 되게 잘 얘기했죠. 여러분들, you are wrong. If you think that, if you think that this bird is special. 대생략 했고요. 앞에는 겉 만드는 대생략 안 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that this가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this가 와야 되는 상황에 that을 상생략하는 that if you think that 이상하잖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if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you're wrong.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스페셜이다, 스페셜한 일이란 거다, 유주얼한 일이란 거다. 유주얼한 일, 평범한 일이 생긴 거다. 보통의 까마귀면 다할수 있는 거다. 됐습니까? 까마귀들의 평균 지능이 이 정도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른 까마귀와 동일한 실험을 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요 표현 어떻게 합니까? 요 표현. 오케이. 세임은 뭐 좋아하지 않나요? 있습니까? 근데 여긴 더를 안 붙일 것 같네요, 이 표현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전수다 뭐 붙나요? 오케이. 그들 모두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하다. Do the same 아닐까요? Do the same. 문장 전체의 시제. 아, 과거죠, 과거. 결과를 얘기하려면 시제가 과거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scientist did same experiment.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더 붙였네요. same 하도 더를 좋아하니까 안 붙여도 여기는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붙였고요. 여기 또더 붙여있죠. Scientists did the same experiment with other crows and they. They가 가리키는 건 the crows. 그러니까 다른 까마귀들. They all did. 모두를 했다. 그러면 did the same을 풀면 됐습니까? 분명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They all dropped stones into the jar. 항아리 속에 돌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뭐만큼 수위가 올라오는 거야? 돌의 뭐? 돌의 질량만큼? 돌의 무게만큼? 아, 질량만큼? 그러면 돌 1g 떨어뜨리면 1g이 올라옵니까? 돌의 부피만큼 올라오겠죠. 부피, 질량, 뭐 이런 거 구분, 과학 시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미시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해놓고, 돌의 질량만큼 수위가 올라온다. 개코나 질량 같은 소리는 부피만큼 올라오는 거지. 그게 국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Scientists did the same experiment with other crops and they all did the same too.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If you think that this bird is special, you are wro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scientist가 뭐 했어? Did the same experiment with other crops and they all did the same. 됐습니까? 똑같은 짓을 했다. 뭐 얘기하면 얘만 하고 나중에 똑같은 거 보고 맨날 틀리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오케이 가볼까요? Crows in eggs appearance of plastic crows Fables야 Fable이야 Very good The thirsty crow drops bones 자, 일단 여기부터 그래서 in order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to raise the level of water 하기 위해서 drops 여기에 시제가 현재인 이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drop에 into be고요 오케이 Thirsty Crow 한 작품입니다 Fables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Just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just a story는 아니다. 오케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다섯 가지 중 뭐 뭐, 그렇죠. 대세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두 중에 뭐. 뭐, 다섯 가지 뭐죠, 이거? 저거, 손가락질 하는데, 겁 만드는데, 지금부터 어떤 짓이 하겠다, 대, 쏘댓 구문에 대,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it's not that hot. 그 다음에, this는, 우리말로 하세요. 라는 것이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 is은 똑같은 거. 까마귀가 물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냥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걸 가르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까마귀가 물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었다는 거, 디스하고 똑같은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의 주요 문장의 문법이 들어있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이 후는 둘뭐 의문사하고 관계사 중에 뭐 관계사 스터딩은 둘 중에 뭐 오케이 얘가 없어져도 이게 된다는 얘기는 현재 분사지 무슨 동명사야 연구하는 아니야 연구하는 것 과학자야 연구하는 과학자야 무슨 동명사의 현재 분사지 아까도 설명 다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 문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 얘기하고 있죠 who하고 were 오케이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해 주세요 and day 또 하면 되죠 뭐 하는 사이언티스트 없습니까 얘가 데이가 되었다는 얘기 얘가 데이도 될수 있고 데어도 될수 있고 댐도 될수 있는데 분리했더니 데이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생략할 수가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도 이제, 뭐, 그 다음부터 이어진 내용은 그걸 알죠. 실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다음에 관찰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하더군요. 뭐랑 똑같이요? 우아에서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거 자 이게 뭐야? 그럼 그때는 사이언티스트 더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윗 대신 쓸수 있는 건 방금 했던 건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렇지. 뭘 가지고 있는 자아냐? 물을 가지고 있는 자아. 근데 해수가 아닌 이유는 얘가 설명해 준다고 했죠. 그런가? 그 다음에 타버보다 저하면 그냥 쉽게 먹게. 그쵸? 내용 파악 좀 하세요. 그래서 둘중 뭐. 그니까 둘중 뭐니까 얘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뭐. 현재 분사, 과거 진행형, 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in law. So, okay. 그래서 세 번째 빈칸,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 아닌데. 두 번째 빈칸 때문에 중요한데. 무슨가? 고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그쵸? 뭐할때 배웠어요? The water level was so low that the crow could not eat the worm. 뭐할때 배웠어요? 수업 듣긴 했어요. 소 댓 구문이라고 혹시 소문 들어봤어요? 댓이 무슨 뜻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걸 몇번 내게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5번 내겠다. 네가 그동안 공부했는 거, 잘 생각해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 접속사 파트에서 내가 얼마 공부해서 수업했는 건데, 이거. 따로 또 하던 얘기지. The water level was so low.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the crow could not eat the worm. 원래 문장에 쉼표가 있는데 여기 쉼표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다음 문장 똑같은 표현. 더 그렇죠. 이건 해냈어. 무슨 용법?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대신에 뭘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의. 포스거나
It is kind of you to say so, of 쓰거나 이런 거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낮은 게 원인 돼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투투 용법에 투두는 한다, 못 한다. 됐습니까? 예, 여기에 포도 빈칸 하나 참았어요. 그쵸, 이제 안 참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또 가볼까요? 뭐 할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인과 결과를 계속 이어주고 있죠. Because the water level was so low, the crow couldn't eat the worm. 매우 낮았기 때문에 못 먹을 수가 없었다. 그쵸? 또? 됐습니까? The water level was, 아, couldn't, 먹을 수가 없었다. 왜? Because the water level was so low. 낮았기 때문에. Because 뒤에는 그래서 뭐가 오고, 원인이고, so 뒤에는 뭐가 온다? 아, 이 so가, 이 so 맞네요. 결과가 온다. 아, 이 so가 아니네. 이건 매우구나. 됐습니까?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면서. 기억은 잘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더. 물 as 됐습니까? 그래서 as하고 like. 오케이, 그래서 it. 이슨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비틀딩 웃어요 그냥 한다면 틀린 거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했죠? 그쵸? 누구랑? 그쵸? 디드, 아, 더, 여기 언? 더 언? 더어 북 이거 됐습니까? 얘는 나머 얘를 얘가 들어가면 그 까마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머지 까마귀랑 다 해야 돼. 아이고. 데이 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왜 골랐냐? 만약에 마찬가지로 안에 여기에 not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 했다라면. 부정문에서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 얘야. 근데 지금 긍정문이기 때문에. 뭔 얘기야? 이런 얘기 하죠. 나는 배안 고파. I'm not hungry. 라고 A가 얘기했더니, 나도 배안 고파. I'm not too가 아니고, I'm not either라고 그랬어. I'm not hungry either. 부정문에서 또한 아니라는 not either.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첫 번째 빈칸과 마지막 빈칸은 같은 단어네. 그렇습니까? 여기에 did는, 그러면 이 did하고 이 did는 같은 did가 아닙니다. 얘는 본동사입니다.
왜냐하면 했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did는 대동사입니다. 됐습니까? 뭐 대신 왔다? dropped stones into the jar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이걸 얘기하고, 이 did는 실험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똑같이 뭐 했다? 돌을 떨어뜨렸다. 대신 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데이가 어딨나? 여기 있네. 크로우즈네. 어더 크로우즈. 실험을 한 나머지 나오게 되네. 이런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를 안 풀었죠, 우리가.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쭉 읽고 TF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nly. 아니죠.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누구랑 누구랑 누구? 그러면 마카크 원숭이가 사용한 툴은? 이건 hair. 그렇죠. 그 다음에 옥타퍼시즈가 사용한 녀석은? 그렇죠. 마지막 녀석인 누구는 뭐? 그런 스톤. 됐습니까? 오케이. 각각 사용한 이유가 있죠. 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마카크 원숭이는 뭐 하기 위하여?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프로스 데어 티. 그 다음에 코코는 쉘을 사용하는 옥터퍼시즈는 왜? 응? 뭐 for the protection? 뭐. For protection, to protect themselves.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이 누구는? 왜? 크로우즈는? 뭐 하기 위하여? 우리말로 얘기해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어? 그럼 영어로 레벨 워러야? 2 raise the level of water. 응? 레벨 워러는 도대체 뭐야? 응? 그 다음에, 자, 문장, 지금 사과 너무 안돼 있어.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내가 통문장 하라고 했잖아. 자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숙제를 그냥 뭐 수박 겉핥기로 한거 같아요. 그쵸? 지금 뭐, 레벨 오브 워러라는 이런 간단한 표현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뭐. 그때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지금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Very sorry, Okay, F죠. 어떻다? 마카코 원숭이 어떻다? 매우 어떻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매우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안 온다는데 여기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Day, 영어로 day, may, day may. Come to you and put out은 도대체 어느 나라 단어야? put out은 뭐야? pull out 아니야? pull out? put하고 이제 pull도 그냥 뭐 머릿속에 같이 뭐 p로 시작한다는 뭐 같이 머릿속에 들리는 거야? put out은 화재를 진압하다,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더. 그래서 false.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국어 문제라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 어떤 식으로 가르치죠? 어떤 식으로 가르치죠? 슬로우, very slow. While baby monkeys are watching, female monkeys floss their teeth very slowly. 뭐라고요? While baby monkeys are watching, female monkeys floss their teeth very slowly. Watching, 동사 들어갈 자리에 to도를 넣고 난리 났네. To floss. Female monkeys가 floss 한다. 어떻게? 무슨 to floss에 to floss. 응? 네, 5번. 아, 투 플러싱. 뭐, 난독증이냐? 그렇습니까? 네. By watching their moms가 뭔 뜻이야? 엄마. By doing이 뭔 뜻이라고 했어요? 뚜문뚜문 아홉 번째 얘기합니다. 뭐뭐 함으로써. 반대되는 표현인 뭐뭐 하지 않고는 뭐예요? 뭐뭐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번 시험들 쭉 목표가 몇 점쯤 돼요? 영어 전체 뭐 영어도 그렇고 뭐 영어는 몇점 목표예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Octopuses. Smart fire can't be missed. 오케이. 왜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이 부분 맞지만 이 부분 틀렸죠. Octopuses are smart and they can use what? Why? For protection, to protect themselves, for a hiding place. Hiding place는 왜, 뭐 때문에 쉬어? Protection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숨을 장소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그쵸? 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Yeah. 맞는 거 아니야? It opens the door. 오케이, 그 다음에. Doors can restore to restore.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왜? 어떤 물? 방아 속에 있는. 여기 사용했던 말, which is. 그렇잖아. 그래서 더. 왜 틀렸어요? The crow in the experiment. 됐습니까?
How? 뭐뭐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지 방금 얘기했는데. By dropping stones into the jar. 맞습니까? By dropping stones가 뭐지? By dropping stones. 스톤스를 드랍핑함으로써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얘 대신 뭐 써야 돼요? The writer says the crow in the fable is usual, common. 지금 3학년들 한 번씩 다 시험 쳤고 이제 두 번째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 걔들은 중간 치고 기말 치고 그래서 이제 2학년들 기말 하고 있고요. 걔들도 다 너랑 똑같이 걔 똑같이 뭐 너랑 똑같이 온라인 수업 했어. 응? 응?